하노이는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베트남의 수도이자 제2의 도시입니다. 왜 2의 도시냐면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중심지는 하노이지만 요즘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경제면에서 제일 발전되고 규모가 큰 도시는 하노이가 아니라 남쪽의 호치민, 예전에는 사이공이라 이름을 가졌던 도시거든요. 하노이는 강이 많다는 뜻으로 도시 안에 여러 강과 호수가 흘러가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노이 인구는 778만, 면적은 3329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인구 1000만의 대도시, 우리 서울 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인 걸 생각하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지만 중심 도시 외에 주변 근교지역까지 편입된 면적이라 실제로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직접 여행을 가면 정말 도시가 작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돌아다닐 관광지는 그보다도 훨씬 더 좁거든요. 겨울 평균 기온은 20도에서 여름 평균 기온은 약 30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밤을 포함한 평균 기온 이 정도니까 우리가 돌아다니는 여름 낮에는 훨씬 덥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습한 기후라 겨울에도 건조하지 않고 으슬으슬하게 뼈가 시리듯 살살하고 여름에는 완전 찜통이죠. 겨울에 간다면 최소한 바람막이 정도는 준비해가는 게 좋아요. 대부분의 비가 5월에서 9월 사이에 내립니다. 그래서 여행하기 좋은 계절을 뽑자면 늦가을에서 초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노이의 입구는 노이바이 공항입니다. 시내까지의 거리는 약 30km, 일산에서 강남까지 거리와 비슷합니다. 86번 버스라고 35,000동, 하나로 1,750원에 현금으로만 지불 가능한 버스가 있고요. 약 1시간이 걸립니다. 저렴하죠? 버스가 안 다니는 시간에는 공항 예약 택시를 탈 수 있는데 한 대에 $15 정도예요. 이거 미국 달러, 17,000원 정도죠? 인터넷에서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노선이 정해진 공항버스에 비해 내가 원하는 곳에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항은 작고 부대시설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노숙하는 시간대를 고르기보다 기왕이면 바로 시내로 이동하게끔 동선을 짜는 걸 고려해보세요. 하노이 여행의 중심은 구시가지입니다. 이 중 위쪽 동네를 올드쿼터라 부릅니다. 북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동수원 시장은 하노이의 동대문, 남대문 시장이에요. 과일, 의류, 잡화, 안 파는 게 없는데 재래시장답게 흥정이 필수입니다. 그냥 구경 삼아 가는 건 좋지만 꼭 뭔가를 산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시장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 거리가 전부 전통시장입니다. 그 아래쪽엔 따히엔 맥주거리가 있고요. 이 거리는 동남아 밤거리가 생각나는 시끌벅적한 맥주거리예요. 주말 저녁이면 발 디딜 틈 없이 정말 북적입니다. 그런데 금욕적인 하노이답게 11시, 12시쯤 되면 파장 분위기예요. 늦게까지 노는 방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쪽에는 성 요셉 성당과 하노이 기찻길이 있어요. 이쪽은 좀 올디한 분위기예요. 골목골목을 걷다 보면 이래저래 뭔가 아늑한 동네라서 사진 찍기 참 좋습니다. 이쪽 올드쿼터는 전부 온갖 호텔, 스파, 식당들로 꽉 차 있어요. 어디서 출발하든 10분 정도만 걸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지 않은데 물론 이름답게 길이 정말 좁고 오토바이 차는 넘쳐납니다. 다른 하노이 시가지로 가면 그래도 길도 꽤 넓고 인도도 제대로 있고 그런데 여긴 진짜 도시 속의 밀림 같은 곳이에요. 처음 간다면 그 혼잡한 상황에 기겁할 수도 있습니다. 구시가지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호앙키엠 호수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호수 주변으로 위쪽과 서쪽으로는 올드쿼터가, 남동쪽으로는 프렌치쿼터가 자리 잡고 있어요. 도시 한복판에 있는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많이 난다거나 물이 엄청 더럽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또 온갖 커플들이 산책하는 곳이기도 하죠. 주말이 되면 여기를 중심으로 차량 접근이 통제되고 보행자 거리가 열립니다. 프렌치쿼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프랑스 식민시대의 유산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힐튼 같은 고급 호텔과 오페라 하우스, 여러 비싼 쇼핑몰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고급 요리를 먹는다면 높은 확률로 방문하게 될 곳입니다. 이 호앙키엠 호수와 그 호수 주변 올드쿼터와 프렌치쿼터가 하노이 여행 비중의 아마 80% 정도는 차지하게 됩니다. 나머지 관광지들은 뭐 호치민 묘소, 문묘, 쩡꾹 사원 등이 있는데 전부 올드쿼터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하노이 시내 자체에는 2-3일 정도 있게 되는데 관광지를 둘러보고 싶다면 하루는 호수와 올드쿼터, 나머지 하루를 나머지 지역을 둘러보게 됩니다. 도시의 더 서쪽에는 경남 하노이 랜드마크 타워와 롯데센터가 있어요. 루프탑바 혹은 전망대를 구경하기 위해 들리곤 하는데
멀리 있는 경남 하노이 타워보단 가까운 롯데센터를 더 많이들 갑니다. 하노이에는 홍콩과 상하이처럼 높은 빌딩이 많진 않지만 프랑스 영향을 받은 아기자기한 건물들의 지붕, 그리고 여러 호수와 강 덕분에 내려다보는 풍경은 참 예뻐요. 빌딩들이 없는 관계로 밤보다는 낮이 더 예쁘고요. 하노이에서 가장 큰 호수인 서호는 타이호라고도 부르는데 남쪽으로는 아까 설명했던 쩡꾸옥사원과 호치민 묘소를 끼고 있습니다. 호수 북쪽에는 인터콘티넨탈, 쉐라톤 같은 여러 호텔들이 들어와 좋은 숙소를 고른다면 여기에 숙박하게 됩니다. 하노이에는 아직 지하철이 없어요. 그래서 시내버스가 도시의 간선교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하다보면 공항 가는 거 빼고는 대부분 버스보단 그랩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랩은 동남아의 우버예요. 특히 호안끼엠 호수와 올드커트에서 버스를 타려면 또 은근 걸어야 하거든요. 훨씬 더 편해요. 사파나 하롱베이 가는 버스도 다 이쪽에서 타게 되거든요. 그랩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 길거리에서는 스파랑 간판을 엄청 자주 보게 됩니다. 바로 마사지 가게입니다. 하노이를 가는 이유 중 하나죠. 기본 아로마 전신 마사지가 보통 60분에 40만동, 하나 2만원 정도예요. 여기에 별도의 팁을 낸다고 하면 한 25,000원 정도. 발 마사지는 팁 포함 만원 정도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가게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시설 좋고 한국인 많이 가는 데 비싼 편이고 좀 후줄그레하고 영어밖에 없는 데 싼 편이에요. 어차피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별로 안 비싸니까 검증된 곳으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몇천원, 만원 아끼자고 모험하기보단 기왕 마사지 편하게 받는 거 기분 좋게 가야죠. 또 미도리 스파, 이런 한국인이 많이 가는 곳은 팁이 포함되어 있어 뭔가 심리적으로 더 편하기도 합니다. 베트남 북부의 음식은 중국 남부 광동 요리처럼 담백하고 삼삼한 편이에요. 그렇다고 기름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더 남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노이 여행 중 식단은 좀 정형화된 감이 있어요. 반미, 퍼보, 반세오, 분짜 등 유명한 요리를 한 번씩 먹어보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한두 번 더 먹으면 금세 여행이 끝납니다. 음식은 트립컴파니 베트남 재생목록을 참고해주세요. 다른 도시 가이드에 비해 분량이 좀 적은 편이죠. 실제로 여행할 거리가 도시 하나에 4-5일을 투자할 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노이 여행을 하다보면 주변의 유명한 자연을 보러 투어를 따로 가곤 합니다. 하롱베이나 사파는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트남 북부를 따로 뗀다면 크기가 남한만하다 보면 되는데 하노이가 위치로 따지면 한 대구쯤에 있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각각 부산, 하롱베이와 춘천, 사파에 놀러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거리가 어떤가요? 상당히 멀죠? 실제로 하롱베이만 해도 편도로 가는데 3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하롱베이만요. 사파는 더 오래 걸리고요. 사파는 베트남 북서부에 위치한 산골마을이에요. 고산지대로 엄청 더운 다른 베트남의 도시와 다르게 여름에도 선선하죠. 한국에 유명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베트남에서는 예전부터 유명한 곳이었어요. 하롱베이는 지명 이름은 할롱이고 베이는 영어로 만이란 뜻입니다. 해운대 마리나베이처럼요. 바다에 뿌려진 엄청나게 많은 섬들과 절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둘 다 베트남에서 아주아주 유명한 관광지이니만큼 투어 상품이 정말 많아요. 또 거리가 멀 뿐더러 사파 하롱베이 내에서도 개별 이동은 힘든 편이라 여행사를 통해 투어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그런 여러 사람과 같이 가는 투어가 싫다고 해도 여긴 선택지가 없어요. 진짜 개고생하지 않은 이상에는요. 당일치기도 있지만 숙박과 연계된 2-3일짜리 상품도 있습니다. 하롱베이는 그렇게 멀지 않아 당일치기가 어째저째 가능하긴 하지만 사파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나마 한다면 전날 야간버스를 타고 출발하는 2박 1일 코스? 여유롭게 2일은 잡는 게 좋아요. 자기 일정과 체력에 맞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사파 하롱베이 관련은 각각 개별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하노이 일정은 어떻게 짜면 될까요? 시내 구간에서의 선택지가 별로 없는 관계로 일정 짜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첫 번째, 하노이 시내는 맥시멈 2일 정도로 잡으세요. 올드쿼터 하루, 그 외 관광지 하루. 두 번째, 거기에 하롱베이나 사파 투어를 붙이세요. 자기 맥시멈 일정이 4일이면 2일, 5일이면 뭐 하롱베이 하루, 사파 2일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
하노이 시내 구간에서 뭘 먹을지 정합니다. 그리고 마사지 가게를 어디 갈지 정합니다. 참 쉽죠?